그 산화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산화물이 이제 쌓여가지고 이게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이게 암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산화물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물은 우리가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에너지를 만드는 이렇게 TCA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만들면은 최종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 중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을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안에 이제 재료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게 TCA 사이클이라는 거 돌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이게 그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물을 만들어가지고 최종 단계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산소 공급을 해준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하고 여기서 1대1로 딱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산소 부분들이 남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냥 산소로 남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하를 띤 산소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산화물이에요. 그래서 이 전하를 띠는 이거는 자기가 이게 안정이 되기 위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전자를 빼들어가요. 빼들어가면서 이 전자를 뺏어오니까 이게 또 어떻게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화물을 빼들어 온다기 위해서 이게 산화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주변 조직들이 손상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가운데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시스템이 잘못되면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원활하면 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변 환경이 나빴을 때 산화물이 더 많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게 뭐 암에 걸렸든 안 걸렸든 간에 누구든지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산화물은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은 고장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진 산화물을 빨리빨리 환원을 시켜갖고 처리를, 해독을 못하면 만들어진 게 쌓이잖아요. 쌓여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우리 몸을 이제 청소해주는 기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관들이 좀 이런 산화물 같은 걸 청소해주고 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산화물을 제거하는 우리가 이제 해독기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간이잖아요. 간은 해독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독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약이라든지 그리고 이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유독한 물질, 매연 같은 거, 이런 것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온 물질들을 거의 대부분 간에서 해요. 특히 우리 이제 간에서 하는 것은 지용성 물질들을 많이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은 원래 이제 이렇게 가장 해독만을 위한 기관이 이제 정말 이제 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간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해독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신장이죠. 콩팥. 콩팥은 되게 이제 수용성, 소변으로 빼내잖아요. 수용성 물질들은 우리 사구치라는 것을 통해서 걸러내가지고 소변으로 빼내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해독기관이고.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피부에 땀이 해독기관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게 느끼게, 한 여름에 막 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 땀 뻘뻘 흘리잖아요. 이럴 때 옆에 가면 냄새 많이 나죠. 그거 바로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거 해독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이죠. 장 해독. 우리가 커피 관장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뭐 해독 하신다는 분들이 커피 관장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을 해독하는 게 암에서는 또 중요해요. 왜냐, 암은 면역질환이라고 볼수 있어요. 면역과 아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 안에서 면역을 관리하는 곳이 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면역하고 관련해서 거의 한80% 정도의 관련성이 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장 해독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 하거든요. 그래서 장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 폐 있잖아요. 폐는 어때요? 우리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도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에요. 이걸 끄집어내서 내보내야 되는 거고. 대개는 이제 이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보면
혈관이나 림프관도 해독기관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뇌. 오, 뇌가 네. 왜 무슨 뭐 해독기관이 하잖아요. 네. 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기관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실 암이라고 하는 병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몸 안에 있는 하나의 덩어리예요. 네. 그런데 이게 전인병이라고도 하고 심리적인 병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암이 아닌 사람이 네. 너 암이야 하잖아요. 진단을 받았어. 네. 아니 아닌데 네. 일주일만 지나면 체중이 7, 8kg 금방 빠져버려요. 암이 아닌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네. 이게 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뇌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 면역을 조절하고 면역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를 해서 내가 암인데 야, 이 암은 90% 이상 무조건 좋아져.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어때요? 면역이 다시 쫙 올라. 그만큼 그래서 뇌는 뇌가 되게 보면은 네. 해독기관이에요. 근데 잘못하면은 노폐물에 쌓이는 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 저는 해독하면은 뇌 해독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암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장 같은 이제 해독 기관들이 안 좋은 상태가 공통점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일단은 어디엔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한 곳인가는 뭔가가 암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가 보통 암은 우리 세포에서 암세포가 보통 하루에 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의 이 암세포가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 대부분이 내 것 면역 시스템이라든지 또 그리고 환경에 네. 암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됐을 때는 죽어요. 그래서 살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매일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암에 안 걸린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보다 훨씬 많잖아요. 네. 그렇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도 몸 안에 해결을 다 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걸리는 게 있어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해독이 잘 안 됐을 때 예? 근데 그 해독하고는 면역하고 다음에 유전자 변이하고 환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얽혀 있어요. 어느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서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네. 하기 때문에 난 해독만 잘하면 될 거야. 난 면역만 잘 관리하면 될 거야. 이래가지고는 사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해독하고 이렇게 관련돼서는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하고 네. 다 연계해가지고 잘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어느 부분이 하나라도 깨지면 암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원장님 말씀은 이제 암 환자가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은 3,000개에서 4,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있는 건데 이걸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처리가 완전 되면은 암이 생기지 않는 거고 근데 이제 해독기관이라든지 뭐 면역이라든지 이런 게 뭔가 균형이 무너지거나 좀 기능이 좀 떨어진 사람들은 이 암세포들이 다 죽지 않고 남아가지고 이게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의 세포가 네. 대개 우리의 암세포는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예, 암으로 사망하지 않고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뇌졸중으로 네. 이렇게 하고 사망한 사람도 부검을 해보면 네. 암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게 되는 환자들보다 네. 우리 부검을 해보면은 이 발견이 암으로 진단은 안 됐어요. 하지만 커나가고 있는 암들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개 이런 암이 있어요. 있지만 성장하다가 다 제거돼요. 그래서 우리가 1cm를 이제 조기 발견이라 하는데 네. 한 0.5cm 상태에서도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뭐 1mm 상태 있다가도 없어져 네. 버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그렇죠. 무조건 아주 기계들이 정밀한 게 많이 나와서 요즘에 뭐 5mm짜리, 3mm짜리 이런 것도 발견하잖아요. 사실 외국이나 이런 데서 그 지켜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직까지는 어떤 그 위험도가 1cm 이상이 됐을 때가 이제 우리가 조기암이고 위험도가 있다고 보는 네. 거거든요. 이게 적었을 때는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가 생기면
우리가 발견될 때까지 커가지고 끝장을 보는 그런 개념을 아니에요. 얼마든지 중간에 없어져 버린 가능성이 많고 없어져 버린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 암에 안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한테 당신은 암세포가 없어 그 말을 못해요. 그리고 현재도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왔다고 우리 면역이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 발견될 때까지 네. 예,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네. 또 우리가 예방 이야기를 할 때는 꼭 그 이야기를 해요. 암이 그 10년에서 15년 정도에 네. 하나가 발생해서 발견될 때까지 걸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에 크고 있는 암이 있으면은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기지 못하게 하는데 아 지금 커 나가고 있으면 그러면 예방을 어떻게 해?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암이라는 게 발견될 때까지는 네. 언제라도 내 것 면역이 강하면은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 나온 암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면역을 강하게 내가 생활을 아주 건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걸 잘하고 네. 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 만들어질 암이 생기다고 사라져요. 이게 예방이에요. 무조건 처음부터 암세포 안 만들어지게 한다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그 해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예방이나 치료 모든 데 다 관여를 하는 부분입니다.